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또 독성 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고 특히 폐암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기침, 가래에 좋은 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가 되면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드시면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도라지인데요. 도라지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뿌리를 주로 나물 반찬으로 요리해 먹거나 제사에 사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라지는 반찬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널리 사용된 한약재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은 맵고 쓰며 약간 독성이 있다. 허파와 목, 코, 가슴의 병을 다스리고 벌레에 독을 내린다고 소개되어 있죠. 도라지의 흥미로운 점은 도라지라는 명칭의 유래가 사람 이름이라는 것인데요. 옛날 도시 집안에 라지라는 이름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나무꾼 청년을 마음속으로 사모했지만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라지 처녀가 자신을 나무꾼이 다니는 산길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무덤 자리에 보라색 꽃이 피어났는데요. 그게 바로 도라지 꽃입니다. 그래서 도라지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지금부터 반찬으로도 유명하고 약용으로도 유명한 도라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는 인삼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실제로 도라지에는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과 이눌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라지가 인삼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죠. 잠깐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라지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기관지와 관련된 기침, 가래, 전식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도라지는 진해 그담 효과가 강하죠. 도라지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점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점막을 강화해서 가래를 삭히는 작용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도라지의 아리고 쓴맛이 목과 위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쉽게 가래가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이나 인후염 등의 질환이 있을 때 약제로 많이 처방되죠. 한 연구에 따르면 기관지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에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세균 증식이 67%나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주로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잔뿌리가 많으면서 표면이 단단한 것을 고르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도라지의 대표적 효능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도라지에 함유된 트립토판, 아르기닌 등과 같은 아미노산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뛰어나죠. 인삼의 면역력 강화 효과도 모두 사포닌 때문입니다. 또 도라지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잔틴은 체내에서 산화작용을 억제하고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2020년 한국식품영양과학학회지에 발표된 이은빌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도라지의 주요 생리활성성분인 플라티코딘-D가 면역조절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플라티코딘은 주로 도라지 뿌리에서 추출하는데요. 기침을 억제하고 기관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도라지에 풍부한 비타민C 성분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세균, 바이러스와 질병 등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줍니다. 도라지의 대표적 효능 세 번째는 혈관 건강 개선인데요. 도라지에 함유된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없애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관과 관련된 질병인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안토잔틴 성분이 혈액 내에 존재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감소시켜서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도라지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도라지의 칼륨 성분은 나트륨과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라지의 대표적 효능 네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도라지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외부에서 음식과 함께 들어온 독소가 위장관과 접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과산화지질을 분해해서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독성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소멸을 돕습니다.
특히 폐암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2015년 한국식품영양과학 회지에 실린 도라지 추출물의 안정성 및 항암 효과라는 연구를 보면 도라지에 함유되어 있는 에틸아세테이트 분해물이 항돌연변이 효과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라지의 대표적 효능 다섯 번째는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30, 40대의 여성분들이 의외로 도라지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제 아내도 도라지청 엄청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피부 미용 효과 때문인데요. 도라지에 풍부한 비타민C 성분이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 색소에 피부 침착을 방지해서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또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해독작용과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피부와 모공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아토피성 피부염, 기미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2018년 농촌진흥청에서 찐 도라지가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는 염증 인자인 사이클로옥시게나제2 효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도라지가 이 효소의 발생을 90%가량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도라지의 대표적인 효능 여섯 번째는 당뇨 예방 효과입니다.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이눌린 성분 때문인데요. 이눌린 성분은 돼지 감자에도 많이 들어있죠. 대장에서 이눌린이 대사되면서 중성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눌린 성분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라지의 대표적 효능 6가지 알아보았는데요. 도라지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처음 말씀드린 기침과 가래를 사귀고 기관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 꼭 필요한 음식 중 하나죠. 도라지 많이 드시고 건강한 가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